오늘은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계란볶음밥 레시피입니다. 대파 5cm를 잘게 썰어주세요.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두르고 파를 넣습니다. 중간불에서 파가 노릇했을 때까지 은근하게 파기름을 넣어주세요. 파가 노릇해지면 팬 한쪽으로 파를 밀어넣고 빈 곳에 계란 두 개를 넣어주세요. 노른자를 톡 터뜨려 살살 섞어줍니다.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해주고 스크램블 해주세요. 계란이 반 정도 익으면 파와 함께 볶아주세요. 파와 잘 섞이면 밥 한 공기를 넣고 볶아줍니다. 저는 간을 소금으로 맞췄는데 진간장으로 맞추셔도 좋고 좀 더 감칠맛을 원하신다면 굴소스로 맞춰주세요. 간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볶아줍니다. 공기에 볶음밥을 담아 동그랗게 모양을 내주고 시원하고 구수한 국물에 된장국과 밑반찬을 담아 내줍니다. 하루하루 미션 같은 아이 밥 차려주기 한 끼는 해결했습니다. 파 골라내는 체인은 볶음밥이 들어간 파는 잘 먹어요. 먹을 때마다 칭찬해주고 문제 척해주면 다음에 먹을 때 훨씬 더 잘 먹더라고요.